안녕하세요. 소도맘입니다. 아, 드디어 바위솔 계절이 왔죠? 제가 오늘 토동이네 왔어요. 토동이네 바위솔을 어마무시하게 들어왔다고 해서 지금 바위솔 한번 영상에 담아보려고 왔는데요. 토동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위솔이 엄청 많네요. 그렇죠. 예.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종류를 보니까 제가 기존에 알고 뭐 그렇다고 해서 기존에 뭐 잘 알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못 본 아이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좀 흔한 것보다 네. 조금 그래도 귀하다고 하는 아이들 위주로 네. 이제 바위솔을 좀 들여봤고요. 네. 지금 이 시절에 이 계절에 네. 제일 예쁠 때예요. 제일 괜찮고 네. 제일 예쁠 때예요. 그래서 지금 사시는 게 바위솔은 진짜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사장님, 요게 월동에서 깨어난 아이라고요? 네, 네. 요거, 여기. 솔방울 바위솔이요. 아, 요게 솔방울 네. 바위솔. 요 뒤에 있는, 다 똑같은 아이예요? 네. 와, 진짜 이쁘다. 너무 잘 깨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솔방울들을 네. 좋아하시는구나. 네, 맞아요. 와, 월동하고 나니까, 네. 어머, 이 얼굴 너무 이쁘다, 얘네들. 이제 펴지기 시작하네요. 네, 이렇게 피기 시작하네요. 조금 있으면 새꼬를 네. 얼마나 많이 댔는지, 새꼬만 딱 따가지고, 네. 한 무더기 심어도 돼요. 요, 속에 요게 아주 그냥. 효자입니다, 효자. 아, 진짜 이쁘다. 요거 지금 솔방울 월동하고 네. 깨어난 아이들 요렇게 예쁘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 그래도 여기가 옛날에는 저기 그냥 노지에다 놨었는데 여긴 지금 가림막을 좀 해주니까 네. 아이들이 확실히 다르네요. 그죠? 난방은 안 했어요. 네. 근데 네. 가림막을 했더니 확실히 진짜 이쁘다. 바람을 너무 세게 맞는 게 안 좋더라고요. 그래요. 이렇게 작품했는 거 월동하고 깨어나고 있고요. 솔방울 바위솔이고요. 아, 요거 아까 그 우리 갤럭시. 판매하고 있는 갤럭시 요 아이들 지금 월동해서 깨어났어요. 요거 지금 작년 가을에 심으셨나요? 아니요, 초가을에 심었죠. 초가을에 여름 지나고 아 그때 갤럭시도 이렇게 깨어나니까 이렇게 진짜 예쁘다. 와 여기는 이렇게 더 많이 진짜 깨어나고 있는 중이에요. 진짜 너무 예쁘네요. 요 진짜. 갤럭시 이렇게 깨어나고 있고요. 아, 요거 지금 요게 알리온이에요? 네. 이게 하나 가득 심었는데 네. 이게 뭐 죽내가 있는 게 아니고요. 네. 워낙 컸던 거를 심었던 건데 아, 쫄아들어서 지금, 네,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여백이 이제 좀 있으면 확 차겠죠? 그러겠죠? 네. 아, 요게 지금 알리온이 심은 알리온이군요, 요게. 네, 네, 네. 진짜 이쁘다. 아니 깨어나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예쁜 네. 것 같아요. 네. 여기 석부작으로 뭐지? 하산석으로 이렇게 장식해 놓은 사이에 알리온이에요. 와, 요거는 또 블랙탑이네요. 네. 블랙탑 이렇게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어머! 너무 얘네들, 우리 아직, 새끼들은 아직 덜 깨어나고 있고, 이렇게 모주는 이렇게 깨어나고 있는데, 진짜 멋있네요. 블랙탑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시죠? 요것도 이렇게 장식해서 심어놓은 블랙탑 이렇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판매하는 데는 블랙탑이 없는 것 같은데? 아, 거기 몇 개 있어요. 있어요? 아니, 없어서. 그래요? 사진을 안 찍었습니다. 네. 요거는 도미닉스. 아우, 요 아이들 이렇게 깨어나고 깨어났어요. 있네요. 네, 도미닉스도 묵어서 이제 하엽 정리 조금 해주고 그러면 네, 네. 정말 네. 예쁘게 깨어나고 지금 깨어날 때 네. 영양제 많이 주셔야 됩니다. 아, 깨어날 지금. 때 그때 힘 받으라고요. 네. 뭐 갖고 계신 액비도 좋고 네. 뭐 영양제도 좋고 네. 제 거 몰약도 좋고 갖고 계신 거 있으시면 네. 그 노지에서는 3-4일에 한 번씩 물을 일주일에 2번 이상은 꼭 물을 주셔야 되고 네. 기왕이면 맹물 주는 것보다 영양제를 타서 주시면 깨어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요거는 홍학이네요. 네. 홍학이 저번에 안 들어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없는 관계로 요거는 네. 안 찍었지만 홍학도 네. 월동 기가 막히게 하고 깨어났습니다. 그러게요. 확실히 가림막 해준 게 다르긴 하네요. 네네. 작년하고 저쪽에 앞에 그쵸? 가림막 안 한 아이들이랑 다르긴 하네요. 확실히 월동이 된다 해도 이렇게 가림막을 해주니까 아이들이 다 하나같이 이렇게 다 예쁘게 깨어나고 있습니다. 네. 체리. 얘는 체리다, 체리. 네, 여기 이름표가 있어요. 아우, 얘도 예쁘게 깨어나고 있네요. 요렇게, 요런 아이도 있고, 요런 아이도 있고, 진짜 이쁘다. 얘는 엄청 컸던 애들 같은데? 네, 그래서 네, 얼굴이 여백이... 엄청 컸었는데, 이제 깨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보세요. 탄력받은 애, 네, 이렇게 얼굴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 잠에서 조금 덜 깨어난 애들, 이게 리얼입니다. 네. 조금 덜 깨어난 애는 요런데, 네. 탄력받아서 깨어나기 시작하면 얼굴이 이렇게 커져요. 네. 그래서 요 여백에 뭘 채우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두세요. 개중에 보시면 이렇게 간 애들도 있어요. 이거는 뿌리를 제대로 못 내린 거고 네. 나머지들은 뿌리를 잘 내렸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이건 또 뭐예요? 초이스, 선샌,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 섞여 있네요. 다 해가지고 심어 놓은 건데요. 네. 예, 모든 식으로 심어 놨는데 지금 네. 자리를 잘 잡고 너무 그러게요. 잘 깨웠어요. 얘네들은 진짜 뭐 빈 공간이 없이 세상에. 월동하고 다 깨어났어요. 작년에 제가 여기 이렇게 화분 하나 넣고 네. 꽃바구니처럼 심어 놓은 건데 아, 지금 완전히 깨어났어요. 세상에 너무 예쁘다. 아, 요게 지금 포토레드 와인 작년에 네, 이거 작품 있는. 작품 해놓은 거예요? 네. 와, 화분에다 이렇게 해놓은 거 네. 이렇게 화분에서 꽃 핀 거 같죠? 진짜 네. 이거 멋진 작품. 네, 포토레드 와인들 많이 네. 품으세요, 여러분. 네. 지금 이렇게 또 올해 이렇게 작품 해놓은 게 있으시거든요. 지금 판매하고 있는 아이들 이렇게 큰 이게 무슨 화분이라 그러죠? 돌가루 화분. 돌가루 화분 네. 이렇게 들여오셔서 이렇게 또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작품 만드셨고 요거 화분 요거 돌가루 화분 요거 작품 요거 멋있죠? 작년에도 많이 판매했는데 요거 굉장히 요거 많은 인기가 있거든요. 레드 거미바이소. 요거 레드 거미바이소. 그거 실제 있는 거야. 예. 진짜 멋있죠? 이렇게 네. 주문하셔서 이렇게 작품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거는 대다시만한 엄청 큰 그 네다섯 번 심은 것 같아요. 그래요? 정말 예쁘네요. 폭이 한 1m 정도 돼요. 네. 이게. 그리고 넓이가 한 60cm 네. 정도. 굉장히 큰데 이런 거 하나 해놓으면 진짜 예쁘겠어요. 이거 알리온이에요, 전부 다? 네. 진짜 멋있다. 이렇게 해서 오늘 토둥이네 바이솔 영상에 담았고요. 또 이렇게 작품 만들어 놓은 거랑 이렇게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그 판매하고 있는 거 10개를 10개, 주문하시면 네, 제가 3,000원짜리 10개 주세요. 그러면은 네. 10개 드리고 네. 4,000원짜리 10개 그러면 4,000원짜리 10개 뭐 아니면 각각 모둠으로. 주문하셔도 되고요. 그냥 10개 제가 3,000원짜리 10개를 하시면 네. 한 개 스칼렛 8,000원짜리를 선물로 드릴 거예요. 네. 그러면 그 4,000원짜리 10개 하면 4만원이 되겠죠? 네. 근데 4만원이 되든 3만원이 되든 네. 그거는 뭐 무조건 8,000원짜리 스칼렛 선물로 네. 갑니다. 아, 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 더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1개에 3,000원이 될 수도 있고 4,000원이 네. 될 수도 있고 네. 조금 오바되는 건 제가 조정해 드릴 거니까요. 네. 뭐 3,000원짜리로 10개 주세요. 그래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하나 이름 알려드렸으니까 네. 한 개 한 개 이름 지목해가지고 가격 제가 맞춰드릴 거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정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사장님. 네, 바이솔 진짜 많죠. 네. 지금이 제일 밥도 좋고, 네. 애들 건강하고, 네. 겨울을 또 이겨내서요, 네. 튼튼하고, 지금 바이솔 심는 것들은 거의 월동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이름 보면서, 네. 볼까요? 네. 이거는 레드 거미 바이솔. 거미 바이솔 예. 솜털이 있는 거 보니까 네. 거미는 거미인데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이게 네. 레드면 이게 빨개 예, 예. 빨개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와, 자구도 뭐 마냥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새꾸도 이렇게. 새꾸라래 해야 되는 네. 걸까? 네. 네, 네. 요거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3,000원이. 하나에 네. 이렇게 한 포트에 3,000원씩. 예, 예. 네, 요렇게 3,000원씩이에요. 레드 바이솔 3,000원이고요. 또 요거는 왜 요렇게 진하고 요렇게 빨갛고 요거는 가온에서 난 거고 요거는 월동한 거. 아, 요게 지금 진한 네. 게 월동한 거고 네. 요거는 가온, 그러니까 약간 네. 온도를 주고 키운 애들. 아, 그래요? 실내에서. 그래서 좀 펄었고요. 네. 요거는 네. 월동하네요. 아, 그럼 요것도 햇빛에 있으면 요렇게 네, 또 빨개지겠죠? 네. 아, 그럼 요것도 가격은? 얘네들도 이렇게, 새꾸 달고 있네요. 새꾸, 자구 새꾸. 네, 요것도 3,000원. 어머, 이게 그 스칼렛이에요, 사장님? 네. 아니, 작년 가을에. 네. 아, 얘는 월동을 해서 얼굴이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다져진 거예요? 네. 그때 왕따시만하게 얼굴이 컸던 네, 것 같은데. 네, 와, 아, 그렇구나. 아, 제가 뭐 알겠어요. 그냥 이름 이렇게 있으니까 알죠. 근데 스칼렛은 작년에 제가 6,000원씩 팔았잖아요. 네. 올해 8,000원으로 올랐고요. 와. 올해 농사가 안 됐대요. 네. 워낙에 추워서. 진짜 이제 나오는 거는 네. 아주
촉꼬맹이더라고요. 아~ 근데 미리 계약을 해놔서 네. 사장님께서 어쩔 네. 수 없이 모주동에서 네. 이거를 지금 50박스를 빼줬어요. 네, 그러면은 요거는 가격이 8,000원인데 8,000원, 예. 작품 만드실 분들은 네. 제가 예. 그냥 저기 6,000원씩 예. 맞춰드릴 거고요. 네. 또 하나 예. 세트 구성 예. 무조건 10개 하시면 네. 그 한 개 더 주는 거를 네. 요 스칼렛으로 하나씩 드릴 거예요. 아, 그래요? 제일 비싼 걸로? 네. 네, 그러면 또 다른 아이 스칼렛은 그렇게 네. 이제 세트로 만드실 분들은 이렇게 더 한 판을 다 하시면 6,000원씩 드리고요. 네. 몇 개로 하시면 8,000원 계산할 거고요. 네. 한 판에 이게 몇 개예요? 한 판에 20개. 20개. 네. 아, 네, 네. 근데 10판 10개를 하셔도 네. 6,000원 가격에 맞춰 드릴게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작품 하나 만들면 최소 10개는 있어야 되거든요. 네. 스칼레스 그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어머, 얘가 붉은 바위솔이에요? 네. 와, 얘도 월동 되게 잘 되는 아이죠? 네, 월동 기가 막힙니다. 아, 붉은 바위솔. 아, 이렇게 털이 뽀송뽀송. 요것도 가격이 3,000원입니다. 붉은 바위솔 월동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네. 요거는 에드워드 볼즈라고 합니다. 어우,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겼네요. 지금 요거 보니까 새꾸들이 엄청 많이 달려있어요. 진짜 하나같이 다 요렇게 지금 요런 아이들도 요렇게 요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색감이 지금 너무 예뻐요. 얘도 무슨 저기 다육이 손톱 끝처럼 이렇게 빨갛게 매니큐어를 칠한 듯 요렇게 예쁩니다. 이거 에드워드 볼즈도 가격이 좀 되는 아이 같은데요? 네, 워낙 가격이 있었어요. 작년에 비쌌고요. 네. 6,000원이요. 요것도 6,000원. 네. 네. 그리고 요거는 갤럭시요. 갤럭시? 갤럭시 월동 기가 막히게 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월동을 진짜 진짜 잘하고요. 그거 지금 4,000원짜리요. 갤럭시는 가격이 4,000원. 아, 월동이 잘 된다고요. 아주 네, 굉장히 야무져 보이네요. 그리고 월동에서 깨어난 애고요. 네. 새꼬들 하나씩 다 따가지고 따로 심어주셔도 돼요. 얘는. 그러니까요. 이렇게 뿌리가 다 나와 있어요. 새꼬가 뿌리도 있고 애들이 다 이거 하나 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오, 열 개가 되는 거네요. 네. 아,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심어도 진짜 될 것 같아요. 갤럭시 가격 4,000원이고요. 또 요거는 소프트 라인. 벨벳 사촌인데요. 네. 얘는 벨벳은 네. 얼굴이 조금 작잖아요. 네. 얘는 얼굴이 엄청 크게 자라는 아이. 아, 그래요. 저도 이거 벨벳인 줄 알았더니 벨벳 사촌. 소프트 라인. 소프트 라인. 제가 작년에 심어놨던 네. 아이 중에 네. 얼굴이 큰 게 있어요. 잠깐 네.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는 가격이 4,000원입니다. 이게 소프트라임 작년에 심어가지고 월동한 아이라고요? 네. 그리고 요거는 지금 벨벳이에요. 그러니까 벨벳하고 소프트라임하고 닮았는데 얘는 얼굴이 엄청 크네요. 지금 잠자고 이제 깨어나기 네.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아직 오물고 있죠. 네. 얘는 열고 있는데 요거는 벨벳이고 요거는 소프트라임. 얼굴이 엄청 커. 얘 너무 귀엽다. 여기 얼굴 열은 거 있네요. 아, 진짜요? 여기 열면 요렇게. 네. 아니 진짜 거의 그냥 벨벳이라 그래도 닮았어요. 네, 너무 닮았네요. 근데 소프트라임은 얼큰이에요. 얼굴. 아, 얼굴이 크다. 아, 작은 거보다 좀 벨벳은 큰. 벨벳은 조금 얼굴이 작고. 얘도 벨벳이 그래도 예. 아, 얘 보니까 얼굴 차이가 굉장히 나네요. 얘 얼굴 피면 소프트라임은 얼굴 피면 진짜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얘 너무 이쁘다. 요것도 가격이 4,000원이고요. 와, 얘는 레드 데블스 푸드. 아, 이건 아, 걔랑 똑같은 줄 알았더니 틀린 아이군요. 네. 데블스 푸드 작년에 10,000원씩 팔았던 아이예요. 네. 근데 올해 지금 가격 많이 착해졌어요. 6,000원. 요렇게 아,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아니, 요걸 보면 굉장히 짱짱해. 아주 굉장히 튼실해 보이거든요. 월동하고 나오네요. 아, 요것도 월동하고 나온 아이 데블스 네. 푸드 가격은 6,000원입니다. 요거는 페루예요. 아, 요것도 진짜 처음 보는 애인데요? 페루는 네. 정말 네. 월동의 최강자. 그리고 네. 페루가요. 네. 조비 바박과. 아, 조비 바박과. 오. 그래서, 너무 이쁘다, 얘. 저기 솔방울갈 중에 최강자. 네. 진짜 너무 이쁘다. 알리언이보다도 최강자. 요렇게 새꼬 달고 있네요. 네. 요거는 예, 네, 너무 예뻐요, 진짜. 요거는 가격이 4,000원입니다. 요것도 월동 아주 잘 되겠죠? 네. 와, 이쁘다. 어머, 얘는 색감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어요. 되게 매력 있죠. 너무 예쁘다 얘. 얘는 가격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6,000원이었는데 네. 지금도 6,000원. 어머 너무 예쁘다. 어머머머 색깔이 굉장히 오묘한 것 같아요. 도미닉스 가격은 6,000원입니다. 네. 와 진짜 예쁘다. 이것도 당연히 월동 잘 되죠? 네. 월동 저기 해서 깨어난 거 이따가 한번 네.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도미닉스 가격 6,000원입니다. 요거는 썸빔이에요. 월동 잘합니다. 얘도 이렇게 털이 뽀송뽀송하게 있는 거 보니까 자구들 막 나오고 있어요. 네네, 요 틈 사이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농장 사장님한테 갖고 올 때 썸빔이라고 네. 듣고 가지고 온 아인데요. 네. 월동 잘한답니다. 네, 이거 썸빔. 어머 여기 보세요. 여기 자구 막 나오는 거 있죠? 이렇게. 요것도 가격은 3,000원입니다. 네. 요건 아주 가격이 아주 착하네요. 요거랑 같은 아이예요. 여기 썸뱀 3,000원이라고 되어 있죠? 네. 어디? 요렇게 썸빔 가격은 3,000원입니다. 라고 쓸까? 아, 요거는 주얼리네요. 주얼리. 너무 예쁘다. 요거는 지금 어머 요렇게 점점 빨개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얼리 3,000원.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것도 월동 아주 잘 되죠? 네. 네, 주얼리. 네. 아, 이거 포토 레드와인 작년에 네. 이것도 되게 비쌌죠? 네. 가격이. 포토 레드와인. 와, 색깔 보세요. 6,000원씩 했었어요. 네. 근데 지금 4,000원. 4,000원? 가격이 많이 착해졌네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묵은 거는 봄에만 있어요. 아. 조금 지나면. 네. 줄 묵어서. 좀 야무딱지지 않아요. 아, 포토 레드와인 가격은 4,000원입니다. 이것도 월동 아주 잘 되고요. 요것도 예, 요거는 좀 얼굴이 더 크죠? 요렇게 큰 아이들도 있고 요렇게 좀 다져져서 요렇게 작은 아이들도 있고 요거는 랜덤이에요. 포토 레드와인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거는 이름표를 보니까 카카오롬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 꽃이 손톱 자유기름 아래 창으로 얘기하면 손톱 꽃이라 그러죠? 어머 꽃이 어쩜 요렇게 예쁘게 물이 들죠? 얘는 전체적으로 드는 게 아니라 이게 끝만 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들어요. 아, 그래요? 펜슬하고도 닮았고요. 이 저 피핀 사촌인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피핀. 네. 얘는 보니까 색깔 엄청 많이 달고 있네요. 네. 얼굴 하나가 크면 네. 자구가 될 확률이 높고요. 네. 또 이렇게 색고들도 많이 다니까 네. 예쁘게 잘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카카오론 가격이 네. 굉장히 착해요. 월동에 강합니다. 3,000원이에요. 네, 3,000원입니다. 얘는 뭐예요? 얼굴이 길라움스라는 바이솔인데요. 네. 기움, 길라움스 뭐 이런 애들이 네. 다 같은 사촌이에요. 아니 요거는 꼭 가육이 얼굴 예쁘죠? 같아요. 창 같죠? 창. 네, 창. 네. 너무 예쁘다. 얘도 처음 보는 애인데. 착해졌어요, 사촌. 예, 가격이 길라움스 가격은 4,000원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어머 진짜 이쁘다. 요거 합식해 놓으면 진짜 예쁠 것 같아. 그죠? 이것도 가격은 4,000원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얘는 포스가 장난 아니네요. 어머머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털이 뽀송뽀송하게 나여 있는데 얘 이름이 이 아이 이름이 진짜 좀 아폴로그 플로그? 아폴로그 플로그. 근데 저는 네. 아폴로라고 그냥 부릅니다. 이름 너무 그래요? 길어서요. 아폴로라고. 아폴로라고 네. 해주시면 제가 알아들을게요. 네. 요게 지금 요렇게 생긴 아이가 있고 또 볼까요? 요렇게 생긴 아이가 있어요. 요것도 이제 가격은 4,000원. 가격은 같은데 이제 네. 먼저 주문하신 분들은 요거 지금 요렇게. 이렇게 빨갛게 물들어 있는 아이, 요거 이제 먼저 주문하신 분들이 요거 차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데려가셔서 햇빛 보면 또 요것도 바로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든답니다. 네, 얼른 주문하시는 분들이 요거 먼저 차지할 수 있고요. 아폴로그 플로주라 그랬는데, 이제 요거를 아폴로라고 하면 사장님이, 요거를 알아들으신다고 하니까요. 요것도 가격이 4,000원입니다. 더 비싼데 그냥 고 가격에 해드렸어요. 너무 예쁘다 이거. 이건 진짜 하나만 심어도 굉장히 예쁠 네. 것 같아요. 작품 만드시면 괜찮아요. 네.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거랑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얘는 색고를 엄청 많이 달고 있는 특징인 것 같아요. 요게 지금 크라운이라고 합니다. 크라운 제가가 아니라 크라운.
바이솔 이름 왕관 크라운이에요. 어 진짜 너무 예쁘다 얘도. 월동 기가 막히게 하고요. 어머, 예. 월동에서 깨어나서 탄력 받은 아이는 네. 여기 옆에 여기 어 이렇게 월동에서 깨어나서 요거는 요거. 진짜 이렇게 이렇게 커진다고 하네요. 지금 요 아이들은 지금 앙다물고 있죠.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요 아이들이 이제 깨어나면서 이제 커지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탄력을 받으면 요렇게 커진다고 하네요. 여기 크라운 가격도 아주 착합니다. 가격은 3,000원입니다. 어머 요렇게 빠글빠글한 요 아이는 도대체 뭔가요? 이거 요거는 알리온이라는 조비바박과 솔방울과 사촌이요. 아 얘도 그러면 월동 진짜 짱 잘 되겠다. 네, 월동 기가 막히고요. 솔방울과 아이들이 진짜 예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따가 네. 제가 작품 만들어 놓은 거 보여드릴게요. 네. 알리온이 네. 가격은 4,000원입니다. 네. 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밥 많을 때 데려가세요. 예, 그니까. 한 개씩 밖에 없어요. 한 그렇죠. 개씩. 네. 지금 요게 다 월동하고 난 아이들이라서 이렇게 지금 밥이 좋아요. 이런 건 지금 사장님이 진짜 특별히 주문해서 이렇게 받아놓으신 건데요. 빨리 요거, 빨리, 주문하시면 요런 아이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보다 이게 지금 몇 개예요? 둘, 넷, 여섯, 여덟. 요렇게 많이 있어요. 12개까지 예, 요렇게, 요런 아이들 빨리, 주문하시면, 먼저 주문하신 분들이 요거 차지할 수 있습니다. 알리오니, 가격은 4,000원입니다. 어머, 요게 연정이래요, 연정. 바이솔의 꽃이라고 할 만큼, 연정은 진짜 최고로 알아주는 거고요. 정말 무그면 먹을수록 너무너무 예쁘고 고혹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 연정 제가 보니까 여기 목대가 아주 예, 굵게 해가지고 이렇게 키우기도 하던데 네. 정말 예쁘더라고요. 연정은 네. 가격이? 연정 지금 원래 5,000원 받아야 되는데요. 네. 4,000원 드릴게요. 이것도 4,000원. 여기 이렇게 뭐 6,000원까지도 받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4,000원이에요. 요거는 문어예요. 근데 문어가 얼굴이 크네요. 너무 예쁘죠. 얘 이제 조금 있으면 문어발처럼 새꼬를 친다 그래서 문어인데요. 네. 문어가 정말 안 자란대요. 근데 얘 얼굴 사장님이 큰데요? 내년부터 문어 안 하신답니다. 너무 안 커서. 네, 너무 안 커서 정말 키우기도 힘들고. 네. 근데 저 문어 월동에서 깨어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어가요. 네. 한번 탄력 받으면 정말 잘 자라고요. 월동도 잘 하는데 그 탄력 받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래서 문어는 좀 힘든데 지금 두 판밖에 못 구해왔어요. 아 그래요? 네네. 네. 가격이? 얼른 서둘러세요. 3,000원씩 드립니다. 네. 요거는 루즈예요. 가운데 네. 이렇게 물 돌고 있네요. 너무 예쁘죠. 루즈는 진짜 예쁘더라고요. 예. 지금 작품 만들려고 사실은 빼놨는데 아 그래요? 4,000원씩 드릴게요. 요거 루즈도 예. 가격 4,000원. 요것도 월동 아주 잘 된답니다. 예. 요거는 보르도 와인이라고 합니다. 얘는 무슨 새꿀을 이렇게 많이 달고 있는데요. 지금 요것도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우와 새꿀왕이네요. 새꿀왕 진짜 예쁘죠? 네, 보르도 와인 이것도 월동 아주 잘 되고요. 가격은 4,000원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토동인에서 바이소 영상 담아드렸습니다. 얼른 주문을 하셔야 먼저 주문하신 분들이 아무래도 밥이 많고 크고 또 월동해서 얼굴이 커진 아이들 이렇게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소다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